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. 의사 복서,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서려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한국여자 프로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에 이어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도전합니다. 다음 달 9일 세계 정상으로 향하는 전초전을 치를 예정인데요. 상대는 태국의 쿨라티다 쿠에사놀 선수로 서 교수의 통산 전적은 7전 6승 1무, 쿠에사놀은 7전 6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권투하는 의사 서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복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올해 한국 챔피언에 올랐습니다. 목표는 국내 복서 최초의 메이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라네요.